돈이 되는 중소형주 스몰캡 기업 발굴하는 알짜배기 리포트 시간입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뭐 요즘 말씀하시는 종목들이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요. 잠깐 리뷰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워낙 뭐 말씀하시는 종목이 잘 가고 있어서요. 종목이 많은데요.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KG ETS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봤던 기억나시죠? 무려 99.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3월 20일이었습니다. JC케미칼 또 이지웰 사모개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 뭐 이 공무원이라든지 정부의 상품권 수요 그리고 SOC 이런 것도 있었고 시멘트주도 말씀을 하셨죠. 시멘트주는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받았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플러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워낙 많고요. 다 잘 가서 일일이 점검할 시간은 없고 혹시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종목별로 잠깐 좀 이렇게 하라고 코멘트만 해주세요. 네. 일단은 KG ETS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기물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의료용 특수 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많이 폐기물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 일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비해서 10배가량 비싼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KG ETS가 이미 이전에 이런 특수 폐기물 쪽에 처리가 가능한 그런 설비들을 많이 확보해뒀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상당히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지금 바닥 수준에서 앞으로 좀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나타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 관련주로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무원 복지 혜택들을 상반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1분기에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하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서부터 뭐 영업이익 수준으로는 3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최 대표님이랑 방송하기 전부터 리서치 아름에 대해서 이모저모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같이 방송을 하면서 뭐 또 사실은 종목 장세가 펼쳐진 영향도 없진 않으나 최근에 뭐 대단합니다. 이 코너를 계속 빼지 말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개해 주실 기업이 한국공항인데요. 한국공항 아시겠지만 이런 항공 서비스를 도와주는 서비스나 뭐 인프라나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네. 항공업이 뭐 지금 거의 뭐 고사지경인데 한국공항을 본다? 약간 좀 퀘스천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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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희가 이제 4월 초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한국공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의 그런 유동성 위기를 통해서 재평가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공항이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의 그 매각 주관사를 크레딧 스위스 그 CS 증권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앞으로 자금을 유동화하는데 어떤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항공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 1위인 뭐 대한항공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이 뭐 현금이 좀 바닥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 긴급 자금 수혈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하지만 이 고강도의 그런 자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자금 집행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자구책의 어떤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오늘 좀 한국공항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사 소개에 앞서서 지금 대한항공의 부채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현재 매달 임금과 이자만 하더라도 매달 6천억 원가량의 그런 자금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6월부터 지금 ABS라든지 신종 자본증권의 만기가 지금 상당히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상환해야 될 이 회사채가 1조 5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금이 한
3조 원 이상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인 증자 또는 그 외부 차입도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이 최근에 이렇게 강등이 되게 되면서 외부 차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그런 긴급자금 수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뭐 선불카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거다라는 판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공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매각이라든지 이런 유동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수 보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급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내식을 판매한다든지 화물들을 상하역하는 그런 네. 작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런 항공 운수 보조 사업 부분이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부분은 제주도에 있는 생수라든지 그리고 석회석 광산에서 나오는 그런 석회석들을 지금 포스코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6% 정도가 되고 기타 부분은 제주도에 이제 그 민속촌 운영이라든지 목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6% 정도가 매출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실적 악화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매년 250억 원가량의 그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냈었던 그런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업가치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가치들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의 그런 유동성을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위기가 왔다고 위기가 아니라 다 이제 뚫고 나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공항은 좋은 회사죠, 사실은.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대주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어려우니 뭔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경복궁 옆에 가면 이제 송현동 부지라고 꽤 큰 땅을 옛날에 샀던 게 있고요. 네.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 매각할 수 있는데 한국공항이라는 자회사도 결국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매각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그러면 매각했을 때 대한항공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이 회사는 이제 매각되게 됐을 때 이 기업에 대한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산업이 상당히 좀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네.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엔 대표적으로 그 항공업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두산그룹이 좀 대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건설업들이 상당히 이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위기가 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부분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은 건설업체들이 평균 부채 비율이 지금 14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은 뭐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업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요. 워렌 버핏 어록 중에 우리가 뭐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뭐 밝아벗고 수영하고 있었던 알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두산그룹이라든지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경영의 실태들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두산그룹이 이미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자회사인 두산솔루스가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3월 말 저점 수준을 주점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2배가량 성장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한국공항도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이런 자구책이 발표가 되면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한국공항이라는 회사도 자산이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기업에게 줄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한국공항이라는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숫자로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2016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매년 영업이익을 250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안정적인 사업의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그룹의 계열사인 이제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항공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데 계약을 좀 싸게 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다른 업체로 이제 넘겨지게 된다면 서비스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가신 이 조양호 회장이 매년 특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20억 원 정도를 가져가신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기 때문에 매년 20억 원의 그런 그 뭐 절감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안정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영업이익은 300억 원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60% 정도가 되고 영업가치를 우리가 PER 10배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3천억 원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한 2,400억 원 수준의 영업가치들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3천억 원가량의 그런 영업가치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가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무차입 경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유자산으로 지금 800억 원 정도가 지금 그 장부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항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민속촌이 지금 5만여 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석회석 광산 그리고 정석 비행장, 제동 목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있는 땅들만 한 10만 평 정도가 되고요. 전국에 있는 땅들이 100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원인데 네. 해당의 부동산들 가치들은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토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지분 싸움이 한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이 이런 주도권을 갖더라도 이런 그 부동산들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동산 가치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각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특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회사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천일고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특별 배당을 통해서 이런 그 현금을 이제 모회사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천일고속이 주가가 거의 3배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공항도 이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다면 주가의 상승세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총이 1,500억인데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매출하고도 비교, 매출이 뭐 5천억이 넘는데 시총이 1,500억이고 지배주주 자본총계만 하더라도 3,200억인데 원래 사실 좋은 회사를 알짜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려움이 왔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한국공항을 통한 뭐 자금의 흐름이나 혹은 매각 관련된 게 한진거래 경영권 분쟁하고도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랑 주가 부분 적정 주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력이 지금 지배력을 갖게 되더라도 네. 이런 대한항공에 대한 그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내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제 대한항공의 자구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한국공항에 대한 가치가 좀 재평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500억 원은 뭐 앞서 말씀드린 영업가치라든지 자산가치를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두산그룹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알짜 자회사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그러니까 두산솔루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한국공항 같은 자회사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영업가치나 자산가치를 감안했었을 때 Sum of the Part의 그런 그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지금 적정 주가를 주당 7만 1천 원 정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 상당히 높네요, 지금보다. 네, 네. 지금 주가에서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졌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대한항공이 전일 그 주가 급등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지금 들어갈 그런 오늘서부터요. 들어가게 되고 5월 12일 종가가 또다시 56,800원을 넘어서게 되면 3일간 또다시 이제 아, 대한항공이 그 아니라 한국공항 예, 한국공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국공항이 이렇게 그 단일가 매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알짜배기 리포트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목표가는 지금보다 꽤 높은 7만 앞서 1,000원으로 어제 종가가 47,300원인데요. 꽤 높게 가격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